출애굽기 13장에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또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은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표되는 장자나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된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되어진 그 첫 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 기념하라는 말은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의미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보호해 주셨고 장자에 대한 구속을 해 주셨고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셨다는 그런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생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달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의 이런 그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기적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해라는 거죠. 구원받았던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유월절을 지나온 이 2세들의 세대는 그것을 이제 체험한 것보다는 전해드린 교육적인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손에다가 그걸 묶어놓고 그 표시를 하고 이 이마에다가 묶어놓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하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더 깨닫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무교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과거에는 세상에서 취했던 모든 것들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를 받는 그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15일이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로 갔습니다. 시내산 쪽으로 광야길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돌아간 거죠. 40년을. 물론 광야길로 가서도 빨리 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40년 광야를 돌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이 블레셋 길을 왜 가지 않았는가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블레셋 그것은 강한 군대인데 결국 전쟁에 다 멸망할지 모르니까 그들을 이제 그 연약한 그들의 마음을 이 광야길로 오히려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빠른 길 또 그렇게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늦더라도 안전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가나안 땅이 빨리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40년을 지나갔다는 거죠.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갔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또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와 그런 것이 되지 않고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고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 여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는 인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가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요셉은 400년이 지난 후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유골을 가지고 가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요셉이 볼 수 있고 그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출발했던 곳은 고센 땅이었고 라암셋이었는데 하루길 정도 가서 숙고소에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바로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시내산 쪽으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차가운 그 밤에 열기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하시는가를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